다가가 나왔나? 딴 사람들이 다 먹었나? 사과가 다 떨어졌네. 우리 호텔 고객들이 빵으로 배 채울 사람들이야? 이렇게 크게 빵을 만들어서 뭘 어쩌라는 거야? 어? 뱅드 캄파뉴는 보관 기간이 길어서 한 번에 몇 쪽씩 치즈나 잼을 발라 먹는 겁니다. 이것보다 작게 만들면 가격을 내려야 됩니다. 셰프란 사람이 이렇게 답답하니까 재료를 그렇게 많이 쏟다 부어가면서 이 많은 인력으로 코딱지만한 이윤을 내지. 우리 호텔이 부어단체냐고. 구성 호텔의 격에 맞추려면 최고의 재료를 써야 됩니다. 당신 이 호텔 주인이야? 앞으로 내가 하는 일에 시비 걸지 말라고. 싹 다 잘라버릴 거니까. 말씀이 너무 심하신 거 아닙니까? 두 번 말 안 해. 난 더 이상 이런 방식으로 일 못해! 심하긴 너무 심했어. 뭐야? 담에 빵을 허락도 없이 먹어? 너희들도 내 사물함에서 사과 먹었잖아. 빵 스무 봉지 사다가 내 사물함에 넣어도 너무하는 거 아니야? 어? 두 봉지도 아니고 어째 스무 봉지를 사다 나오래. 아, 그냥. 피곤하니까 자꾸 말 시키지 말고 들어라 그냥. 야, 이런 걸 갑질이라고 하는 거야. 뭐? 힘 좀 있다고 너보다 약한 사람 괴롭히는 거 그거 갑질 아니고 뭔데? 어?